예, 오늘 첫 번째 질문입니다. 회장님, 애터미 핀을 만드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예. 거의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핀을 중요한 동기부여의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애터미는 창업한 지 거의 10년이 되어 가는데 이제서 핀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핀이라는 것을 갖기 위해서 너무 베팅을 하고 무리한 사업 도전을 하고 또 자기만 도전하는 것이 아니고 파트너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동안 핀을 만들질 않았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애터미도 성숙한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에게 핀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제 많은 리더들이 정말 진정으로 파트너를 아끼고 그리고 사업을 전개할 때도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하는 그런 많은 사업자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이 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히 됐다 하는 이런 판단에서 핀을 제작해서 수혈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은 아직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상당히 많은 이 파트너들이 정말 스폰서가 이번에 승급을 한다고 어떤 직급을 가라고 이렇게 무리하게 부담을 주므로 말미암아서 정말 차근차근 이렇게 소비자 조직을 잘 만들어 가던 그런 사업자분들이 당황을 하게 되고 또 조직의 무리가 감으로 말미암아서 정상적으로 성장하던 그런 조직이 흐트러지고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무를 키울 때는 나무를 억지로 뽑아 올려서 늘려서 키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물 주고 햇빛이 있고 또 거름을 주면은 나무는 자기 사이즈만큼 무럭무럭 자라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자연의 원리대로 우리 조직을 키워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애터미는 물건을 한꺼번에 사서 직급 도전해가지고 성공하는 사업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성공할 수가 없어요. 소비자를 만들고 그 소비자가 또 반복 구매를 하고 그 반복 구매하는 소비자에 의해서 또 소개가 나와서 새로운 소비자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소비자가 싸고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또 자기가 써보니까 싸고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이렇게 무한 연쇄적으로 소비자 조직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업은 소비자를 만들어가는 사업이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애터미에서만은 성공했다고 하는데 빈털테리가 되는 사람이 결코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비자 조직을 만들지 않은 성공자는 성공자가 아니다. 이 핀은 여러분들에게 그 소비자 조직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계속 반복 구매함으로 말미암아서 소비자도 싸고 좋아서 쓰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되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대로 연금처럼 계속해서 나오는 그 수당을 가지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또 이것이 자녀들에게 상속돼서 자녀들도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애터미 사업이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핀은 바로 그런 사람이 됐다는 의미에서 드린 겁니다.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만은 핀을 드리는 의미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업을 전개하는 그런 리더들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셨죠?